이제 아, 같이 시작하면 돼. 같이 시작하면 너무 멋있어. 하늘에서 이렇게 원래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제 정찰이야. 여기가 어디죠? 킹스파이어. 네. 너무 어색해. 네. 너무 어색해요. 시카고에서 한국보다 더 좋은 킹스파, 네, 스파를 즐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시카고로 가둔 사람들, 그리고 시카고를 찾을 뭐 관광객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픈 사람들. 네, 네, 몸 보신하러 괜찮을 것 같아요. 몸 보신? 회사에 찌었던 네. 사람들이요. 네, 네, 힐링하기 좋은 거. 네, 그렇게 해서 아 근데 여기가 진짜 한국에는 웬만한 찜질방보단 좋대요. 네, 진짜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한번 채워볼까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다시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이거 안 해 이거? 아 그렇게 해서 다시 그게 아니라 점프 점프 다시 하나 아, 점프를 할까요? 아, 점프 다시 아, 맞아 맞아 자, 하나 둘 셋 점프! 자 다시 박수 치고 하나 박수 해야 돼요? 셋 뭐야 박수는 한 명만 치고 이거 좋죠 오케이 몰라 그냥 예 그냥 나타났어요 자 저 유니폼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전문가를 모셔서 이 안에 어떤 것들을 체험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편하게 비행기 태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비행기 태워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킹스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선생님. 네, 우리 한 선생님. 네, 여기 킹스파 이렇게 딱 써있죠? 아. 오늘 이분께서 저희 이제 투어를 다 책임지고 맡아서 해주실 건데요. 아마 투어가 재미없거나 투어가 별로거나 그러면 이분은 아마 내일부터 킹스파에서 못 보시는 걸로.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아, 여기는 저희 한증막이라고 제일 뜨거운 방이죠? 네. 그럼 들어갈까? 그냥 이제 들어갑시다. 네, 네 렛츠고! 진짜 체험을 보셔야 돼요. 네. 들어갑시다. 아, 나 안에 사람이. 예, 네, 들어갑시다. 아, 사람이. 어이.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앉으세요. 아, 어두워. 하이. 어두운데? 라이트 괜찮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라이트 가지고 올까요? 앉아보세요. 나중에. 라이트 터질 네. 거 아니야. 라이트 터져.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라이트를 가지고 올까요? 라이트를 필요해. 라이트를 제가 갖고 올게. 여기는 진짜 얼굴 안 보여서 이 저게 제 이름 뭐야? 도망갈. 아니 뜨거워서 도망갈 사람. 김PD. 아. 여기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뜨거워. 여기가 우리 매일 밤에 여기 이걸 걷어내고 여기서 불을 떼요. 한 6시간에서 7시간 나무로 직접 불을 떼갖고 이걸 데우죠. 이거 뭐야? 이 안에서 데워요 불을. 그러면 그 하루 떼운 밤에 떼운 열로 하루를 쓰는 거예요 열을.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열을 킵을 해요. 그리고 저 위에서 보시다시피 저 위에서 계란도 굽고 저희가 계란이 실제로 구워지나요? 예, 아침에 한 2시간 반 정도 오르면 계란이 싹 구워진다. 아 한증막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한 곳인데 지금 한 5분 지났나요? 괜찮아요. 2, 3분밖에 안 됐어요. 네. 5분 지난 것 같죠? 땀이 비워지기 싫어. 벌써부터 몸에 있는 노파물이 쭉쭉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명이 더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아, 여기 감기 걸렸었는데 네. 좋네요. 땀 좀 네, 빼면 이제 딱 나을 것 같아요. 예. How long have you been here? 10 minutes. 10 minutes. Oh, are you still okay? I'm from Russia. I don't care. I can hold longer. Really? 지금 카메라가 터질 것 같다고 해서 걱정돼가지고 나가시죠. 네, 나가시죠. 아, 뜨거! 나. 감기가 확 난 느낌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찜질방 자주 와야겠네요. 괜찮아? 네. 아 근데 지금 한증막 갔다 오고 나서부터 벌써 기가 다 빠져서 이제 오늘 방송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너무 힘드네. 아 근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특히 진짜 감기 몸살기운. 아 너무 좋아요. 지금 그냥 그대로. 아 김PD 맨날 늦어.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나요? 예. 남자죠? 남자죠. 그치, 남자죠. 이분 몰라? 남자죠. 아, 그래요, 남자. 근데 이분을 모르시냐. 이건 뭐야? 중국에서 돈이라, 돈, 원보라고 그러죠? 금원보. 이렇게 만지면 돈이 많아. 예.
가슴에 살이 많으셔. 그러시면 해놨다. 네. 자수정방. 여기 자수정방이에요? 이건 자수정방이에요. 아, 여기가 자수정방인데요. 여기가 왜, 뭐에 좋은 거죠? 밖에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이게 뭐, 식욕성 관절전, 심장건강 이런 거, 여러 가지 좋다는 게 써놨어요. 근데 하여튼 뭐든지 몸이 좋아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예. 자, 신진대사를 활성화. 한번 경험해보러 가자. 네. 이거 자. 뜯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 이건 뜯다가 손바치네. 수정의 방. 들어가시죠. 들었어.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왜 덥지요? 아, 덥구나. 차가운 거 아니야. 여기도 온도가 바다 온도는 130도 넘어. 아, 여기는 견딜만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따뜻하네요. 저장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잠자면 땀 너무 많이 나고 주무시는 따로 있어요. 일단. 오, 잠을 자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아, 모든 방은 저희가 한 20분 이상을 못 계시게 해요. 20분 넘어가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20분.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유아 심장병, 당뇨병, 저런 그런 간질 비슷한 질병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고 예, 그리고 사우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앉아보세요. 바다 온도가 뜨거워요. 바다 온도가 130도 되죠. 이게 너무 따뜻해요. 견딜만한 정도네요. 한국에 지금 되게 찜통더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뜨거워. 좀 더 뜨거울 거예요, 아마. 아, 근데 벌써부터 갈증이 막. 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단 방을 이용하시면 먼저 수분 섭취. 아. 그리고 릴렉스하고 다음 방으로 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아. 이용을. 수분 섭취를 그럼 다 같이 하고, 알코올도? 알코올은 우리가 안 받아. 나 갑자기 기분이 났어요. 자수정방이었습니다. 네. 현우 씨 은근히 주인공 기질이 있는데요. 네. 아까부터 주인공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아 지금. 자 그럼 우리 선생님. 네. 수분 섭취하러 갈까요? 저희 수분 섭취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1, 2, 3, 4, 정해 주세요. 아 그러면 저부터 할까요? 네. 문재민이부터 할까요? 아 저 할게요. 그래 그냥 바로 갈게요. 찜. 찜닭 먹었어요. 질. 진짜 맛있었어. 아, 안 웃으신. 방구쟁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런 허무개그에 좋아하시는데. 초반이니까 일단은. 네, 김현우 PD. 찜. 찜질방에 주인공 하러 왔어요. 질. 질타만 받고 있어요. 오! 좋다, 좋다. 방. 방방이나 타러 가려고요. 뭔 소리세요? 찜질방에 왔어. 질. 진짜 재밌어. 방. 방방 뛰어놀 정도로 재밌어. 아, 재밌어. 내가 커피인데. 아, 까마치요. 제가 카피 했어요. 아, 카피. 그쵸, 카피 느낌이 나죠. 예. 아, 그럼 1등 하나. 1등은. 아, 난 남자 1등 중에 싫은데. 아, 여기 재밌어요? 아니, 아, 그래. 이 제일 남,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제가 그 기면을. 아니, 아니, 저 여기. 많이. 여기. 아, 나 꼴찌했잖아. 아, 그 꼴찌야. 그럼 장인 꼴찌죠. 김은경 기자 퇴근. 아, 갑니다. 아, 밥 먹으러 가고. 이제 가시죠. 저번 보시고. 쌤, 이제 1등만 나가면 됐지 뭐. 어, 아닌데? 안 돼요? 아닌데. 뭐예요, 이제? 저희는 5분 더 있다가 나가요. 네. 저 막내 반란이라서. 5분 더 있어요? 네, 5분 더 있다가 갈게요.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아, 뜨거. 나가 있을 테니까 5분 있다 나오세요. 네, 남자친구 너무 쓰러질 것 같은데. 바닥 이쪽으로 훨씬 뜨거운 것. 5분. 아, 뜨거, 뜨거. 바닥 너무 뜨거. 되게 뜨거워지는데. 자, 이제 어느덧 시간 5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기 한 번. 이제 밖으로 나갈까요? 그거 쓰임. 5분 지났어요. 아, 나 목이 너무 말라. 아, 뜨거.
쓸 때가 있어요. 난 말고. 아우, 골 땡겨. 아, 찍고 있었네. 만든 피라미드 방인가? 오. 피라미드. 이거 다 금으로 되어 있나 봐요? 가짜 금. 어, 그거 진짜 금이에요. 어, 진짜 금이에요? 잡아낸 거는 금 아닌 것 같아. 얇게 펴서 플라스틱으로. 아니, 오. 금박으로 입힌 거예요. 지금 24K 도면제. 비벼가지고. 얇게 펴갖고 입힌 거예요. 피라미드의 방이에요? 예. 여기는 어떤 아, 방인지. 일단 여기 오시면은. 피라미드 전설? 지금 오늘 그릴로 오신 거는 그냥 외우질 못해요. 아니 저기 선생님 저희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 한국에서 지금 섭외했는데 오늘 너무 쉽게 가시는데 그냥 물어보면 여기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거 봐 그냥. 네. 아 이거 very good idea.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 금에도 사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나와요. 아~ 네, 화장품에도 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하. 금귀걸이, 금목걸이. 예. 이예빈 기자님. 그 실제로 여기 신경 많이 쓰는 게 손님들 뜯어가요. 그쵸? 뜯어가는 거 같아요. 긁고 가나? 여기 안에 보면. 어떻게 뜯지? 궁금해지죠? 가져가 봐. 자, 쭉쭉 가주시죠. 금 뜯어보는 거 보세요. 어떻게 뜯어가요? 이거 지금 방송 보시고 저기 뜯어가신 분 있죠?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자수하면 한국어로 안 걸려요. 그러면은 외국어로 써야 되겠다. 중국말 김문경 기자 중국말 잘하잖아. 중국말 한마디 해주세요. 자 해주세요. 시작. 비에 토울러. 너무 창피하네요. 그게 나야. 아, 비에 토울러 그냥 붙이지 마. 그냥 붙이지 마. 뭐 더? 비에 토울러. 우리 중국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예. 중국 분들이 많이 와요. 중국말 좀 공부 좀 하세요. 네, 조금 더요? 중국말 재밌는 말. 아, 재밌는 말. 네, 시작. 아, 我现在特别饿. 무슨 말이에요? 뭐하는 남들은? 에? 나는 뭐? 에, 에. 我现在特别饿. 무슨 말이에요? 킹스파이 왔어. 네, 나는 킹스파이 왔어. 배고파, 맞아요. 네. 오, 잘하죠. 시간대가 다시 배고프지. 네, 사실 배를 좀 만지고 있어요. 정답. 네, 배를 만지고. 정답자에게 삼겹살 세트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누구든 돈 누가 내야 돼? 킹스 바보와 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아 근데 진짜 재미없어. 아 혜련 씨 좀 오늘 집에 안 갔니? 주인공 아까 퇴근한 때 하지 않았나요? 주인공 아, 주인공 너무 자 여기 어딜까요? 아 지금 여기는 푸드코트인데요 땅 빼고 진도 빼고 너무 힘들어요 배고파요. 네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아, 어떤... 많이들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어떤 음식을? 갈비, 삼겹살, 뭐. 오, 삼겹살도 있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연어, 샐러드 같은 거, 고등어 구이도 있고, 이면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국 종류로는 미역국부터 육개장, 무버지탕 다 있어요. 네, 쭉 한번 우리 저기 저 메뉴 저쪽에 해볼게요. 드시고, 식혜가 유명하다고 해서. 식혜를 먼저. 저는 식혜를. 제가... 식혜 지금 드시고 싶으신가? 식혜가 너무 먹고 싶으신가? 그쵸. 갱스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혜. 식혜 맞고요. 한증방에서 구운. 와, 이게 아까 한증방에서 구웠다는 계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구운 계란. 오, 대박이다. 안에 색깔이.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아, 이거는 머리로 해야 돼요, 머리. 김 PD 머리. 네, 아, 김 PD 머리로 해야 돼. 뭐 생각이 없어요. 머리 좀 빌려줘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아파. 네, 한번 머리로 한번 해봐요. 해봐. 받았다. 이게 안 깨지면 더 아픈데. 어? 뭐야? 봐? 아, 근데 머리 되게 돌이다. 돌이다. 이걸로 한번 발라서 드셔보세요. 뭐예요? 또 맛이 또 색달라요. 케찹. 아, 진짜요? 네. 케찹. 감사합니다. 이건 핫소스. 저는 순수의 맛을 먹을래요. 김PD가 한번 먹어봐. 오! 맛있겠죠? 맛이 좀 색다르네. 그렇게도 뭐야? 맛있어요. 옛날에 그 계란밥 주로 먹는 그런 거. 너무 맛있어. 우리 저기. 제가 일부러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아 한국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다 썼구나. 없네. 핫소스. 핫소스. 어 케첩 좀 땡겼는데. 핫소스 한번 해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손수 이렇게. 그래서 오호. 이 한 번 보셔야 돼. 한 입에 들어가시네. 이제 예쁘네. 그냥 먹냐나? 소금 찍어 드셔야 돼. 소금. 소금이 쫀쫀 쫀쫀이 말려서. 감사합니다. 아, 난 안 먹어봤거든요. 난 싫어. 이거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요? 고로 시키기 잘했다. 들어가. 잘 드시면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그렇게 맛있어? 제로로 하여튼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아시세요? 우리 사장님이 그런 고집이라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우리가 그거 하나 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를 하셨으니까 공로사 어때? KBC가 직접 제작을 해서 공로사 안 드리고 그리고 킹스파 평생 무료 이용권 어때 어때? 공로상 저희가 만들어볼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들고 진짜. 아, 저 사장님이 여기. 아니, 여기 주수하러 책임지시는. 공로상 드릴게요. 예? 공로상 드리면. 주수가 책임지시는 팀장님. 팀장님이 딜을 했어요. 공로상 드리면 평생 무료 이용권 주시는 거. 평생 무료. 바로 다시 드려. 등등 드셨어. 우리 팀장님. 박서바. 두 명한테도 한번 살짝 인터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케이팝에서 얼마나 아냐. 너네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오, 되게 재미없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재미없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학생들도 있고 막 중국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오전에.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넌 코리안에게 알리기 위해서 됐잖아. 걔네들한테 한마디 하러 갈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 네. 가보자.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 어, 니네. 아, 어디로 가시는? 아 저 가시는 거예요. How did you know this area? Just word of mouth. A lot of people know about it. People yeah. come here a lot. Oh, how many times have you guys been to this place? Oh, many times. Maybe five like or six, maybe? Ten times. How do you feel about naked in the shower room? Probably it was an interesting experience the first time, definitely. Yeah but first you couple quickly times, get used to it. Why don't you guys bring girlfriends? Well, we were kind of wondering if somebody would be walking around talking to us. So. Oh, okay. That's it. Hello. I'm sorry. Yeah. So, okay. Can you speak to me a little bit? Because I heard some words. Yeah, I think we both know a couple of words. Yeah, right? A little bit. Righ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listen more than two words. Yeah. More than two words. Can you teach us something? Yeah. What about 예쁘다? 예쁘다. Yeah. You know what that means? No. Pretty. Oh, pretty. Oh, 예쁘다. This is when you're supposed to say 예쁘다. I just said it. No, I when I say 예쁘다, he looks like unhappy. Sorry, I'm not pretty. No. Yeah, I'm joking. Thanks a lot, guys. Have fun. Thanks, guys. Okay. Yeah, nice to meet you. 네, 마무리 밖에 왔습니다. 오늘 첫 소감 한 번씩 좀 짧게 얘기하고 네, 저 방송 같이 가는데 김현우 씨는 어땠어요? 아! 네, 소감. 감기 잡았어요. 아, 감기가 다 나아. 아, 몸이 아주 바쁘네요. 바쁘네요. 내일도 내일 돈 없어요. 네, 오늘 너무 좋은 경험하고 또 핸드폰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즐기고 좋은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아닐까요? 네? 아, 네. 아, 이제 좀 맞추고 해야 돼서 이렇게 맞추는 게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아, 오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